2014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발렌타인데요. 2014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?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발렌타인데이 때 같은데. 한 마트의 정월대보름 특설 매장. 부럼과 잡곡 등 정월대보름에 먹는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찾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. 이와 대조적으로 초콜릿을 판매하는 밸런타인데이 특설 매장은 손님으로 북적입니다.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,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. 정월대보름에는 약밥과 오곡밥을 먹으며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. 대보름날 밤에 달집 태우기라든가 다리 밟기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어 오는데요. 그런 의미들은 모든 것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그런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. 부럼을 깨먹으면서 피부병 없이 한 해 잘 보내기를, 귀발기술을 나누며 귀가 더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.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워 하늘로 올리며 소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. 신령님이시여, 바라건대 보호하시오. 우리네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의지하여 풍요롭게 살고 국가도 태평할 수 있도록 부모 살펴주시옵소서. 정월대보름은 무엇보다 마을 공동체가 화합하는 장이 됩니다. 동대문구와 강동구 등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. 우리 고유의 전통 그 민속놀이 통해서 또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또 이렇게 마을도 더 풍요롭고 마음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습니다. 시민들 모두 국적불명의 기념일을 지키기보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 고유의 명절을 뜻깊게 보내길 기대해봅니다. TBS 김정화입니다.